학생들이 제작하는 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기술직 공무원을 꿈꾸는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위해 도교육청이 채용 설명회를 여는 등 맞춤형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병철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사의 강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학생들. 성의 있게 답변하는 강사. 모두가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직 공무원을 꿈꾸는 상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실제 현직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막연하게 꿈만 꾸었던 공직 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내서 시험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2018년도 지방공무원 기술직 경력 경쟁 시험과 관련해 도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우수한 인재를 찾기 위해 관련 학과가 설치된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를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 생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했는데 현지에 계신 분들이 와서 세세하게 알려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설명회는 학교 취업 관계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사부서 담당자와 기술직 공무원이 시험 제도, 응시 방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채용이 되었을 때 각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것까지 설명이 된 것 같아서 학생들이 공무원 준비에 많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시설 공업 직렬 11명을 선발하는 2018년도 특성화고 경력 경쟁 시험 원서 접수는 오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필기 시험은 5월 19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을 꿈꾸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현병철입니다.